당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인터빌고 원주 월드 3쿠션 그랑프리 2023 개인 예선전 조별 풀리그 1일차 경기 두 번째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룹 A조의 맞대결 대한민국 김준태 그리고 김광현 선수의 맞대결 도움 말씀에 허혜령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세계 탑 클래스 선수 출전과 역대 최다 상금 고품격 당구를 느낄 시간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아, 오늘부터 본격적인 개인전이 시작이 됐어요. 네, 월드 당구 그랑프리 전 세계 당구인들의 축제죠. 네, 팀전을 거쳐서 이제 개인전 첫째 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아, 현재 그룹 A조 선수들 8명입니다. 딕 야스퍼스, 김준태, 조명우, 윙트란 탄투, 피에드라 부에나, 황봉주, 김광현, 장가연 선수인데 앞서 첫 번째 경기에서 장가연 선수가 경기를 지긴 했습니다만 야스퍼스를 상대로 한 세트를 잡았던 이번 대회 정말 풍성한 볼거리를 예고를 했습니다. 네, 그것도 첫 세트를 이기면서 딕 야스퍼스 선수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죠. 예. 자, 중요한 이번 두 번째 경기 김준태 현재 세계 랭킹 12위에 올라 있고요. 국내 선발전을 통해서 이번 대회에 합류한 김광현 선수가 멋진 또 맞대결을 펼치겠습니다. 김광현 선수가 국내 랭킹조차도 그렇게 높지 않은데 높지 않은 이유는 이제 국내 시합들 다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서 이런 이벤트 대회에서 굵직굵직한 대회에서 항상 이제 국내 치열한 선발전을 통과해서 출전을 하고 이 방송 화면에 자주 얼굴을 보이거든요. 예. 대한민국에 알려진 일반 시청자분들은 모르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실력을 가진 대한민국 최고수 중에 한 명인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개인전은 오늘 1월 23일부터 2월 1일까지 9일 동안 진행이 되겠고요. 총 48명의 선수가 참가를 하면서 1라운드 8인 6개조 각 조에서 1위에서 5위까지 2라운드 Q라운드에 진출을 합니다. 2라운드에서는 5인 6개조 각 조 1위에서 2위까지 그리고 3위 중에 상위 4명의 선수가 16강 토너먼트에 합류를 하는데 이번 대회 처음으로 16강 토너먼트에서 이 패자 부활전이 새로 도입이 됐어요. 네, 더블 엘리미네이션이라고 불리는 경기 패자 부활전의 경기가 해서 이 패자조의 최승자와 승자조의 승자와 결승을 다투는 방식이죠. 그렇습니다. 자, 역대 최대 규모의 상금 1억 3,500만 원의 주인공은 어떤 선수가 될지. 경기 역시 3판 2선승제고요. 시간제 세트 각 세트별 20분이 주어집니다. 세트 득실 무승부 시 연장전 10분 세트가 추가가 되겠고요. 35초의 제한 시간, 타임아웃은 각 세트당 1회씩. 타임아웃을 사용을 하면은 1분 인저리 타임 추가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 그룹 A조 8명의 선수 중에 5명이 올라간다. 좀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룹 A조가 특히나 죽음의 조입니다. 왜냐면 지금 지난 이제 월드컵 우승자인 조명호 선수, 딕 야스퍼스, 김준태 선수, 그리고 이제 미국 1위인 페드로 피에드 브레나 선수, 그리고 작년 재작년 월드 그랑프리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던 황봉주, 김광현까지 너무도 쟁쟁한 선수들이 다 몰려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한 경기 한 경기 뭐 방심할 만한 그런 여유가 어떠한 선수에게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준태 선수의 성공을 시작으로 이번 두 번째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경기 전에 이 선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0분 시간제 세트 그리고 경기 초반의 분위기 기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당연히 하더라고요. 네, 초반에 이제 점수가 벌어져 버리면 끌려가는 경기를 할 수밖에 없고 시간은 초조해지고 네, 초반의 흐름이 가장 중요한 세트제 경기입니다. 예. 주구 배치 무난하게 풀어내면서 다음 공략할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김준태. 김광현 선수가 이번 대회 참가를 하면서 참 좋은 여건 속에서 당구 치는 게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당구에 이제 이 베테랑 선수인데요. 당구에 대한 이제 큰 욕심을 어느 정도 내려놓았었던 선수인데 다시 선수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좋은 환경이 펼쳐지면서 당구를 정말 재밌게 열심히 치는 선수입니다. 예. 자, 노란 공 왼쪽을 겨냥을 하면서 좁은 공간에서의 옆으로 돌리기. 동시에 총 6대의 테이블에서 많은 선수들이 경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라운드 조별 리그에서는 이제 한 선수가 7경기를 무조건 치러야 되기 때문에 네. 대장정이에요. 네.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는 아마 최소한 3승 이상이 거둬야지 이제 다음 라운드로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겁니다. 네. 김준태는 첫 번째 공격 2점으로 출발합니다.
이어서 노란 공을 수구로 갖는 김광현. 네, 축구에서 2점이라고 하면 이 다득점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더군다나 예, 상대에게 너무나 지금 좋은 공을 열어줬습니다. 예. 자, 충분히 옆으로 돌리기 뽑아낼 수 있는 김광현의 공 배치. 자, 두권 두께에서 일목적 공을 먼저 처리를 하고 내 공을 천천히 길게 득점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김광현 선수가 참 웃으면서 내가 언제 이런 당구 대회에서 준태랑 당구를 쳐보냐. 네. 굉장히 좀 행복한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네. 지금 이 캐스터한테는 좀 겸손한 모습을 보였는데 저한테는 그러더라고요. 선발전을 통과하기가 사실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럼요. 예, 국내 최고의 선수들이 이 중에서 또 아홉 명을 뽑는 정말 치열한 3일간의 대장정을 거쳐서 올라왔는데. 형 그 너무 힘들 텐데 어떻게 잘 올라왔습니까 하니까 뭐 그냥 치면 쉽게 올라왔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랑 다르게 이야기를 했네요. 네. 네. 뭐 자신감도 있고 한편으로는 겸손함도 있고 이런 것들이 공존하는 거죠. 그렇군요. 자, 보란 듯이 김광현 선수도 두 점으로 맞대응을 하면서 예, 첫 경기 초반 컨디션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이게 이번 대회 내내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요. 자, 한 세트 20분 경기. 자, 일목적 공을 처리하는데 두껍게 맞추면서 내 공을 바로 맞출 것인지 길게 돌릴 것인지 설정을 해야 됩니다. 네. 자, 내 공의 구름이 속도가 충분히 힘이 약하죠. 자, 살짝 부족했는데요. 김광현. 네. 2대2로 출발하는 양선수입니다. 보통 이런 시합을 하게 되면 새로운 테이블, 새로운 천에 세팅을 해서 이렇게 경기를 하게 되는데 보통 이 천이 새거일 때는 회전은 잘 먹지만 구름 자체는 떨어집니다. 천 자체의 모가 많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공이 저항이 많이 걸리면서 회전은 많아지지만 구름은 약해지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선수들이 잘 캐치를 해야죠. 예. 편차는 있겠습니다만 앞서 나흘간 진행됐던 팀전을 치르면서 어느 정도 테이블에 완벽히 적응한 선수도 있을 테고 네. 아직까지는 좀 적응하지 못하는 선수도 있을 거예요. 네. 자, 테이블을 강하게 돌려봤었던 김준태 이번 두 번째 이닝은 공타로 지나칩니다. 김준태 선수의 뭐 말이 필요 없는 우리 최고의 당구 선수죠. 네,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 신예 선수 이제 신예라고 이제 하기는 힘들고 네. 세계 랭킹도 이제 시드권 눈앞에 두고 있고요. 자, 안으로 돌리기 짧게 회전을 많이 살려놓으면 충분히 가능한 각인데요. 완전히 길게는 무리가 있고요. 자, 안으로 짧게. 조금 강했나요? 처짐이 생기나요? 아, 맞았어요. 네. 예, 득점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원, 투, 쓰리 외 회전에 의한 미끄러짐 현상으로 인해서 다행히 득점이 되었습니다. 예. 아슬아슬했죠. 공이 살짝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스로 득점을 올려놓고 있는 김광현. 자, 빗개치기 일목적 공과 내공의 키스 타이밍이 핵심인 공입니다. 네. 안으로 돌리기 길게를 시도했네요. 뭐 빗겨치는 형태 밖으로 돌리기도 있었고 안으로 돌리기도 있었는데요. 네. 안으로 돌리기를 선택을 했었던 김광현. 빗겨치기 다이렉트의 공격은 키스가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무리하지 않고 조금 더 이제 정교하지만 키스가 없는 안으로 돌리기 길게를 선택했습니다. 네. 죽음의 주인 그루베이주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두 명의 선수가 조심스럽게 첫 번째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현재 스코어 4대2. 자, 빗겨치기 더블 쿠션 공격이죠. 장장 단으로 이어지는 더블 쿠션. 아, 좋아요. 김고현 선수가 뭐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네. 큰 경기에 강한 선수입니다. 네. 아, 저한테는 잠깐 약간의 엄살이었군요. 네. 네. 자신감은 본인이 이제 평생을 이제 당구와 함께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세상 누구를 만나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은 굳건하게 가지고 있을 만한 선수입니다. 그럼요. 이 경험과 연륜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당구거든요. 네. 두 번째 이닝이 합니다만 공 타이밍 없이 꾸준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는 김광현. 와, 좋네요. 이 굴러가는 공의 질이요. 아, 정말 부드럽고 정확합니다. 지금 단순한 공략만으로는 노리기 힘든 공이었습니다. 지금 한없이 얇게 맞출 수 없었고요. 두께를 어느 정도 써야지 이 목적공을 피해가기 때문에 두께를 쓰면서도 내 공이 이제 짧아질 위험을 부드러운 회전력으로 적극적으로 득점을 라인을 만들어냈죠. 예. 이번 공격에서 4득점 붙여가는 김광현. 자, 빗개치기를 길게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면서 세이프티까지 약간 노릴 수도 있는 그런 공격인데요. 예. 조금 자신감 있게 치죠. 네. 3 쿠션 앞쪽으로. 네. 아, 살짝 빠집니다. 김광현. 득점이 되지 않았을 때 스피드까지 고려한 그런 공격이었습니다. 예. 지금의 위치를 고스란히 넘겨받은 김준태. 아, 목적구돌이 나란히 구석쪽에 붙어있는데요. 네. 뭐 전형적인 방식이죠. 득점의 가능성을 높이면서도 행여나 득점되지 않았을 때 적극적인 세이프티까지 놀리는 안전한 플레이를 했습니다. 예,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운 배치를 김준태 선수가 넘겨받았습니다. 경기 초반의 기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김준태의 3이닝. 자, 짧게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 안쪽으로. 네. 아, 득점 실패. 정상적인 라인으로는 이제 내 공의 출발이 단쿠션이었기 때문에 대회전을 돌렸을 때 공이 점점 길어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쿠션의 반발을 이용해서 돌면서 짧아지는 방식을 선택했는데 김준태 선수 가지고 있는 이제 탄력과 힘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본인이 상상하는 이상으로 짧아진 상황이죠. 네. 자, 3이닝 6대2 넉점을 뒤져 있는 김준태, 넉점을 앞서 있는 김광현의 3이닝 공격. 선수들이 한 번에 어느 순간 딱 터지는 실력들을 충분히 갖고 있고 20분 세트 경기에는 시간 활용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본인의 이제 집중력을 초반에 빨리 슬로우 스타트가 되면 안 돼요. 맞아요. 본인이 최대한 초반에 시작하자마자 뱅킹의 그 순간부터 집중력을 끌어올리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 게임 룰의 특성상 슬로우 스타터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네. 보통 이제 경기를 하다 보면 40점, 50점 경기를 하다 보면 중간에 이제 상대의 수비를 통해서 한번 흐름을 가져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는데 지금은 이제 시작하자마자 마지막 1점이란 마음을 가지고 공격이 임해야 되는 이 선수들의 집중력이 특히나 돋보이는 그런 경기 방식이죠. 예. 한 점 추가. 다음 공 굉장히 좋은 배치까지 만들어내면서 지금이 밖으로 돌리기. 적절한 힘 조절을 통해서 빨간 공 잘 구석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전형적인 방식이죠. 득점력보다는 일목적 공의 컨트롤에 최대한 집중을 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예. 연속 포인트 문제 없어 보이고요. 자, 여러 가지 옵션들이 가능한데요. 노란 공 리버스 공격도 되고요. 자, 빨간 공 코너 끝까지 보내는 공격도 되고요. 바깥 돌리기. 네. 빨간 공을 먼저 선택을 네, 했습니다. 코너 끝까지 보내겠다는 거죠. 내 공을. 자, 쭉 올려보내면서 김준태 내려옵니다. 그리고 직접 득점. 테이블의 이용들을 다 잘하고 예, 완벽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정상적인 클럽의 테이블 같은 경우는 지금의 이제 출발 라인이 장쿠션에서 출발하는 라인이기 때문에 코너 끝까지 보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테이블의 상대 회전력을 매우 강하게 받아내기 때문에 여유 있게 알맞은 정도로만 딱 보내서 득점을 해내는 모습이네요. 네. 한 점 차로 바짝 추격을 하고 있는 김준태. 시간은 10분을 넘어서면서 남은 시간대 8분대고요. 아, 손을 바꿨어요. 자, 뱅크샷으로 걸리지 않습니다. 자, 투뱅크를 선택을 해봤었던 김준태.
6대 5 한 점을 근소하게 앞서 있는 김광현. 자, 하나로 돌리기인데요. 일목적공의 처리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일목적공이 내공을 이제 올라오는 키스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네. 먼저 보내면서 내공을 이제 짧게 만들었죠. 아, 너무 짧았는데요. 네. 예. 치자마자 김광현 선수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먼저 알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단순하게 내공을 이제 짧게 구사한 게 아니라 일목적공을 처리를 완전히 먼저 보내기 위해서는 두께를 두껍게 쓸 수밖에 없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내공이 이제 짧아지지 않게 만들려는 노력이 있었어야 되는 공이죠, 오히려. 네. 아, 그러면서 공이 굉장히 좋게 넘어갔거든요. 네. 바깥 돌리기 길게 득점을 하고. 자, 완전히 차라리 자 라인이 나오나요? 오. 자, 일반적으로 이제 바로 다이아몬드 라인을 이제 계산을 하게 되겠죠. 예. 내공이 출발해서 코너를 다 쳤을 때 과연 나오는 라인인지. 보통 이제 일반적인 책에 나와 있는 계산으로는 50선보다 살짝 더 길게 걸려 있거든요. 그렇지만 내공은 이제 짧아요. 이제 속도를 적극적으로 살려서 득점을 할 수 있을지요. 아, 네. 빨간 공만 맞았습니다. 그렇죠. 내공이 한계선에 살짝 빗겨나가 있었는데 김재 선수 이제 테이블의 특성을 이용해서 충분히 여유 있게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결국은 살짝 모자랐던 이런 모양입니다. 예, 이러면은 다시 기회 김광현 쪽으로. 아, 시간이 순식간에 흘러갑니다. 자, 투뱅크 샷인가요? 네. 자, 걸리면서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그 앞쪽으로 살짝 지나치고만은 야속한 내공. 득점의 확률을 예, 잘 찾아냈지만 예, 아쉽게 빗나가네요. 여유가 충분히 있었는데요. 오히려 공간이 이제 장쿠션하고 일목조공이 떨어져 있어서 분리각을 좀 키워야 되겠다는 인식이 강했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분리각이 더 커진 상황이죠. 예. 아, 시도는 좋았습니다만 이어서 김준태의 여섯 번째 이닝입니다. 자, 짧아지게 만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충분히 부드럽게 잘 만들어냈네요. 예, 마지막 쿠션까지 충분히 활용을 하면서 한 점을 도망가는 김준태입니다. 테이블의 회전이 강하게 받기 때문에 키스를 두꺼운 두께로 제거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공의 회전량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차하면 길게 빠지는 상황인데 내공의 회전이 과하게 들어가지 않게 속도를 잘 억제를 해서 짧게 득점을 하였습니다. 리드하는 선수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근소한 차이. 안으로 돌리기 짧게 시도 김준태. 자, 미끄러지는데요. 많이 미끄러지죠? 오! 네, 많이 미끄러져요. 아, 더 갈 수 있었는데. 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예, 바로 득점을 하려고 했을 텐데요. 테이블의 부드러움으로 인해서 내공이 쓰게 해서 포로 많이 미끄러집니다. 예. 보통 테이블보다 보통 한 2, 3포인트 정도 약간 더 미끄러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김광현. 자, 두께 자체는 충분히 나오는 공인데요. 일목적공을 처리하면서 내공이 가는 게 이제 관건인데요. 1족구를 먼저 보냈죠. 자, 보내. 키스가 네. 살짝 났고 마지막 끝까지 살아있습니다. 네, 밀면서 느낌. 들어가는 김광현. 지금 이제 김광현 선수가 더 얇게 아마 공략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제 그렇지만 더 얇게 공략을 했을 때는 일목적공이 딱 이목적공을 가리는 상황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가급적 최대한 두꺼운 두께 내에서도 길어지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조금 길었고 실수가 나왔는데 행운의 득점이 되었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득점하기에는 문제가 없었고 위험했어요 지금. 네, 김재 선수가 이 상대의 행운의 득점에 아쉬운 표정을 잘 안 보이는데 이번에 살짝 야, 자기 득점이 대단히 이런 표정을 약간 보였던 것 같은데요. 예.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런 표정이 나오는 거죠 지금. 이렇게 규칙이 선수들도 다른 정규 규칙에 비해서는 정말 이색적이고 색다르기 네. 때문에 이런 심리적인 표현들도 자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점 1점이 정말 소중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이 딱 그 상황입니다. 네.
한큐 한큐의 소중함이 정말 돋보이는 그런 경기 방식입니다. 3분 남았잖아요. 네. 네. 한두 점 차로 마지막 공격 큐를 잡고 있는 선수가 유리합니다. 리드하고 있고 지금 이제 최고의 이제 경기 운영은 가장 많은 시간을 쓰면서 본인의 공격권을 넘겨주지 않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이 선수도 이제 내가 여기서 4점, 5점을 쳤다고 하더라도 공격권을 넘겨주는 순간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요. 아 이러면 안 돼요, 김준태. 네. 아 지금 이제 잘 쳤는데 이런 뱅크샷을 정확하게 공략하기가 쉽지 않아요. 맞아요. 테이블과 지금 이제 혼연일체까지 돼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첫날이기 때문에 개인전 뱅크샷도 공략이 쉽지 않습니다. 자 김건현 하하하하 지금 이제 거의 뭐 안 나온 본인도 이제 나오기 힘들다고 느끼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고육지책인 그런 방식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네. 저런 상황에서 이제 회전력을 극대화시켜서 되돌아오기를 시도하려면 가급적 내공이 점프를 하면 안 됩니다. 점프를 하는 순간 내공의 회전력이 손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을 줄이면서 시도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살짝 튀었는데 네. 그 순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위력을 많이 잃었죠. 네, 내공 회전력이 손실이 됩니다. 예. 아, 시간 활용 중요하거든요. 이 선수들 예선에서 이런 경험 많이 하는 것도 올라가면 갈수록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지금도 매우 까다로워요. 두께를 어느 정도 적당히 쓰면서 내공을 짧아지지 않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득점을 해냈습니다. 네. 자, 근소한 차이. 스피드를 잘 살렸죠. 이제 1분 정도가 남아있는데 지금 8-7 한 점 차거든요. 이거 한번 넘어가면은 김건희 선수가 역전까지 가능합니다. 네, 김건희 선수는 이제 본인의 이닝이 차례가 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제는 이제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득점을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1분 안쪽. 이번 세트 아직까지 타임아웃은 사용하지 않고 있는 두 선수인데 지금 뭔가 시간을 힐끗힐끗 보고 있는 김준태거든요. 타임아웃도 생각을 잘해야 돼요. 네. 괜히 타임아웃 써서 시간이 또 늘어나봤자 안 좋은 상황도 생기거든요. 그렇죠. 1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네. 넘어갈 수가 있어요. 자, 세이프티 위주의 공격을 일단 들어갔어요. 네. 아, 득점은 실패하는 김준태고요. 네. 이러면은 공격권이 넘어가는데 30초가 남았단 말이죠. 네. 이 좀 이제 선택을 잘 해야 되는데요. 네. 성공을 시켜서 끝낼 수도 있고요. 타임아웃을 여기서 써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1분이 추가가 되니까 네. 한번 갔다가 넘어오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고요. 네. 지금 머리가 복잡합니다. 이런 재미가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상황이 딱 만들어졌는데 지금 김광현 선수는 무조건 이번 포인트는 풀어내야 됩니다. 네. 무조건이에요. 자, 시간을 안 쓰고 포인트를 풀어내도 괜찮죠. 근데 공이 어렵습니다. 풀어낼 수 있을지. 아, 득점 실패하면서 시간까지 다 지나갔습니다. 이번은 좀 아쉽네요. 공이 너무 어려웠거든요. 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시간을 조금 쓰면서 차분하게 다른 해법을 한번 더 찾아보는 게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와 치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김준태가 8점, 김광현이 7점, 8-7이었고요. 8이닝까지 소화하면서 에버리지가 1.087로 두 선수의 명성에 비해서는 약간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에버가 나왔는데 아 이거 시간 활용 정말 마지막에 좀 배치가 어려웠기 때문에 김광현 선수가 한번 쓰면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자 세트제 시간 세트제 묘미를 여실히 에버리지가 떨어지더라도 이 경기의 선수들이 이제 수싸움 여러 가지 이제 긴박감 이런 것들을 여실히 느낄 수 있는 정말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트에서 김광현 선수가 뭔가 하나 배웠을 것 같습니다. 자 김준태와 김광현의 맞대결 첫 번째 세트는 김준태 선수가 잡았고요. 양 선수의 맞대결 잠시 후에 두 번째 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
호텔 인터벌그 원주 월드 3 쿠션 그랑프리 2023 개인 예선전 조별리그 1라운드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룹 A조의 경기 두 번째 경기인데요. 김준태와 김광현 접전 끝에 최종 스코어 8대 7. 김준태 선수가 한 점 근소한 차이로 세트를 어렵게 잡았습니다. 네, 정말 긴박감 넘치는 그런 1점 승부 이런 타클레스 선수들의 피를 말리는 승부가 이런 세트제 시간제 경기에서 나옵니다. 예. 이 경기의 묘미였는데 마지막 김광현 선수가 본인이 공격 큐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웠던 매치 타임아웃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공격을 시도했었거든요. 그렇죠. 김광현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 이 공격 내가 타임아웃 사용하지 않고 득점만 이뤘으면 100% 승리는 또 안 되네요. 무승부 이상을 가져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네. 무승부 또는 더 치면서 역전까지 갈 수 있었던 김광현인데 아 그 여파가 있었을까요? 지금 이 세트 초구 배치를 놓쳤습니다. 아 지금 이제 세트제 경기 20분 시간 제한 경기에서 초구를 놓치는 것은 매우 좋지 않은데요. 속도가 느려버렸어요. 네. 포인트의 문제가 아니라 저 정도의 이제 오차는 속도의 문제거든요. 3에서 4까지 넘어가는데 내공 회전량의 속도를 잃어버리면 회전을 잃으면서 짧아지는 현상이 정말 간발의 차로 생겼죠. 예. 그러면서 기회는 고스란히 김준태 쪽으로 1점. 옆으로 돌리기 구석 쪽 정확하게 들여보내면서 한 점을 누적합니다. 아, 적극적으로 회전력을 생각보다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 짧아지는 각이기 때문에요. 자, 동시에 맞았는데요. 예. 아, 이러면 차이가 좀 있죠. 웬만하면 저렇게 크게 넘어가는 각은 사실은 이제 존재하지 않았는데요. 동시에 맞으면서 원치 않는 변화가 생겨버렸죠. 아주 맞을 수 있는 구석 쪽에 동시에 정확하게 맞으면서 연속 득점까지는 김준태가 가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세트 김광현 선수가 무조건 승리를 따내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만 이번 경기 규칙상 충분히 무승부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지금 이제 3판 2선승 경기에서 무승부가 나오기 쉽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선수들의 기량들이 붙어있는 선수들은 20분 안에 정말 이제 1점 차 승부가 나올 수 있고 무승부가 나오면 원래는 저희가 이제 무승부가 나왔을 때 세트당 10분을 추가해가지고 이렇게 연장전을 가기로 했었는데 룰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승부치기로 가기로 룰이 개정되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공격에서 한 점을 풀어내고 있는 김광현. 자, 스핀으로 걸어내나요? 비껴치기 짧게 들어가겠죠? 아, 네. 비껴치기 걸렸습니다. 짧게. 예. 아, 본인이 아주 의도한 그대로 정확하게 밀고 들어가는 김광현. 자, 지금의 비껴치기 구석 쪽에 아주 정확하게 잘 걸렸습니다. 죽음의 주에 편성이 되어 있는 김준태와 김광현 생각이 조금 많아지고 있는데요. 아, 일목적구 처리가 난해한 공입니다. 와, 잘했어요. 득점 문제 없이 풀어내는 김광현. 내공이 완전히 끝에 붙어 있었고 일목적구 공의 거리가 매우 먼 상황에서 두께가 정확했어야 되는 공인데 처리가 좋네요. 자, 일목주어구의 진행 방향도 굉장히 좋았고요. 첫 번째 세트에서 두 번째 이닝에 넉점을 쳤었던 김광현. 경기 초반의 기세는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살짝 다른 마음가짐으로 두 번째 세트에 임하고 있는 김광현 선수입니다. 자, 바깥 돌리기 빨간 공을 살짝은 얇게 맞추면서 내 공을 길게 파이브 쿠션으로 노려야 되는 공인데요. 약간 미끄러졌어요, 내 공이. 네, 약간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네, 미끄러졌습니다. 아, 넘어가네요. 예. 자, 쉽게 석점 이상까지
참 예민한 공이에요. 내공을 이제 반드시 끌긴 끌어야 되는데요. 조금이라도 회전이 부족하게 되면 이제 꺾여버리고 저렇게 속도를 써야 되기 때문에 회전이 조금만 더 들어가면 아 이제 미끌려버리고요. 예민한 공이죠. 낮은 당점으로 예, 내공을 끌어야 되는 공은 언제나 정말 민감합니다. 네. 순식간에 5분이 지났습니다. 경기 초반에 그리 뭐 크게 확 앞서 나가는 선수는 아직 없고요. 뱅크샷. 자, 구석 쪽에 두 개의 목적구가 나란히 붙어 있는데요. 아, 진행 방향이 약간은 불안합니다. 네. 아하. 앞서 1세트에서도 여러 차례 뱅크샷 아쉬운 모습이 있었던 김준태 선수였는데요.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속도의 조절에. 지금 이제 뭐 숫자를 언급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이제 30에 10의 라인을 쳐서 20에서 이제 짧아지지 않게 치려고 한 거거든요. 예. 테이블이 약간 미끄럼이 남아 있다 보니까 김준 선수가 이제 아, 이 테이블은 별로 짧아지지 않는다 의식을 하고 공략을 한 건데 속도가 너무 느리다 보니까 정말 미세하게 조금 짧아지면서 득점이 되지 않았죠. 예. 아, 김준태 선수가 어느 정도 테이블에 적응을 했다고 봤는데 아직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약간의 실수가 나오긴 합니다. 네. 자, 되돌아오기 김광현 득점. 하하하, 어려운 공 시도했는데 참 맞는 방식이 좋지 않았죠. 네. 득점은 됐는데. 네. 저런 라인도 사실은 좀 민감한 공이거든요. 네, 조심해서 득점을 잘 해냈는데 아, 저런 뱅크샷이 다시. 공이 붙기가 힘든데 붙어버렸어요. 네. 오, 공략법이 정말 쉽지 않은데요. 지금 정말 창의적인 뭔가를 찾아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타이밍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풀어낸다면 더 갈 수 있는 김광현인데 와, 이 리버스 엔드 공격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지금 자, 리버스 공격. 어. 오. 이게 내려오고 탕쿠션. 와. 오, 득점됩니다. 아, 이러면 더 갈 수 있죠. 야, 이 라인 안에서 무리하지 않고 부드럽게 성공을 시켜냅니다. 네. 지금 리버스 엔드 각도가 엄청나게 솟아 올라오죠. 예, 회전력 자체도 좋았고요. 예. 테이블의 컨디션도 그에 맞는 그런 테이블의 컨디션이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정말 계산하기 어려운 배치였는데 아, 강력하님 쭉 솟아 올라가면서 멋지게 득점 성공을 해냅니다. 다시 리버스 엔드 짧아지는 라인으로 아 정말 야 김광현 선수 매력적이에요. 화려한 공격들 연속해서 성공을 시켜주면서 야 눈으로 호강하게 만듭니다. 예, 아 기세 좋아요. 네. 첫 번째 이닝은 공타로 지나치긴 했습니다만 전 이닝 석점, 이번 이닝도 석점 이상. 아 이것도 참 이게 짧아 아 길게 끊어요. 자 키스를 제거했고요. 라인 회전력이 좀 부족한데 아 네, 마지막 순간에는 살짝 아쉬웠습니다.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지금 일목적공이 내공과 가까워서 두껍게 무한정 쓸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얇은 두께에서 내공을 길게 확장시키기가 쉽지 않은 공략이었습니다. 예, 한 두 번의 위기가 있었는데 키스는 1차로 잘 빼긴 했습니다만 마지막 순간에 약간 부족했었던 김광윤의 샷이었고요. 자, 김준태 비껴치기 득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옆으로 돌리기 포지션. 저런 공이 내공에 대한 컨트롤이죠. 일목적공의 두께를 도톰하게 키스를 제거하기 위해 한정되어 있는 두께를 사용하면서 내공이 두꺼운 두께에서 내공이 회전이 지나치게 증가하거나 줄어들거나 많은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 변화를 컨트롤해내는 능력이 이 선수의 능력이죠. 노란 공 잘 세워놨고요. 최종적으로 맞는 위치까지 좋았습니다. 지금의 옆으로 돌리기 무난하게 뽑아내고 있는 김준태. 자 컨트롤 한 것 치고는 다음 공이 쉽지가 않습니다. 짧게 바로 치는 걸 한번 적극적으로 보긴 하는데 그러기엔 두께가 너무 얇아야 되고 무리수가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는 공이죠. 지금
다득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공격이 넘어가면 남은 시간상으로도 그렇고요. 김광현이 유리해집니다. 자, 끌어서 길게 들어. 아, 결국 선택 못하겠네요. 예. 네, 한번 타임아웃을 사용하면서 한 템포 쉬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잘했어요. 예. 네. 이왕 뭐 시간이 지나간 거 적극적으로 타임아웃을 쓰고 조금 더 확실한 여유를 가지는 게 낫죠.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추가 시간이 1분이 주어지고요. 남은 시간 11분입니다. 자, 아, 어렵네요. 네, 아, 네. 크게 돌렸습니다만, 네, 공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애매하게 섰어요. 얇은 두께 직접도 살짝 부족하고요. 그렇다고 완전히 길게 치자니 또 뭔가가 모질하고요. 네. 빨간 공을 사용해서 세워치기를 치자니 이 목적공과의 틈이 너무 작고요. 정말 안 좋은 쪽으로 복합적으로 어려웠던 네. 이번 배치였어요. 타임아웃 한 번의 활용까지 빛을 보지 못했던 김준태. 자, 이 목적공의 두께를 조금 쓰면서 내공 회전력을 증가시키고 약간의 세미 스핀샷으로 들어가야 되는 공이죠. 자, 먼저 보내놓고요. 네. 이제 끝까지 살아남았죠. 잘 네. 보냈어요. 아, 회전 완벽히 먹어주면서 이번 두 번째 세트는 조금 본인의 것으로 유리하게 가져가고 있는 김광현 선수입니다. 현재 그룹 A조에서는 딕 야스퍼스가 1승을 챙기면서 승점 3점을 확보한 가운데 두 번째 세트 두 번째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비켜치기 완전히 길게. 이목적 공이 워낙 빅볼이기 때문에 공략이 가능한 공인데요. 조금 짧죠? 아, 짧았습니다. 네, 블링을 훨씬 더 키웠어야 됩니다. 안전하게. 자, 8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 아, 이 지금의 분위기라면은 김준태가 좀 두 번째 세트는 어려워질 수가 있겠는데요. 한 번 터지면은 또 걷잡을 수 없이 터지는 선수니까. 자, 비껴치기로 갑니다. 자, 정확하게 밀고 들어가면서 득점. 자, 노란 공 투뱅크 샷이 나오는지. 예, 안전하게 두께에 자신이 있으니까 빨간 공 안으로 돌리기 대전도 충분히 가능한 선수고요. 뭐든지 다 됩니다. 자, 약간 느낌 정도의 역회전을 사용하고요. 네, 안으로 돌리기 대회전을 시도하고 네. 있는 김준태고요. 아, 정확하게 들어가면서 다음 배치까지 아, 내공이 살짝 보이는 것 같은데요. 잘 세웠습니다. 자, 빨간 공 안으로 돌리기 시도할 수 있으면 좋은데 빨간 공 안으로 돌리기 시도할 만한 두께가 나오냐 안 나오냐가 지금 중요합니다. 자, 안으로 돌리기를 시도할 만한 두께가 잘 나오지 않는 모양이죠. 예. 고민이 많은 모양이 보니까요. 자, 자, 그러면서 밖으로 돌리기. 잘했어요. 네. 단순해 보이지만 그리 단순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제 일목적공 두께를 더 두껍게 사용하게 되면 이제 일목적공이 올라오는 키스가 생기거든요. 저 밀리는 상황에서 내공과 일목적공이 같이 내려오면서 득점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잘했습니다. 네. 따라가긴 따라갔었는데 키스는 없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의 배치가 형성이 됐습니다. 자, 바운딩 공격인가요? 단, 장단, 장으로 이동하는 상단의 당점으로 계속해서 타고 올라가는 멋진 샷! 네, 득점 확률을 높이는 공에 대한 이해가 있고 내 스트로크 자신이 있다고 하면 자, 단, 장 쿠션으로 내 공이 이제 타고 가기 때문에 빠질 라인이 없어지는 공이죠. 예. 아름답네요, 지금의 멋진 바운딩. 자, 피니시 이후에 큐를 끝까지 밀어주면서 내공의 회전력을 계속 전달하는 그런 스트로크를 보여줬습니다. 네, 동점이 됐습니다. 5분대 시간을 남겨놓고 동점을 만들고 있는 김준태.
순식간에 이번 이닝에 살아나면서 다득점을 준비하고 있는 김준태인데요. 어, 득점이 됩니다. 이런 공격의 방법이 수준급의 공격 방법이죠. 이 방송에서 볼 때 당점을 잡기가 힘든데 내공이 횡의 당점을 매우 절제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길게 쳐야 되는 공에서 회전을 많이 주고 두껍게 강하게 쳐서 끌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매우 힘들어지거든요. 네. 내공의 회전을 줄이게 되면 자연적으로 분리가 커지고 예, 내공을 저렇게 길게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형성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제는 역전. 네. 여기서 키스를 피하지 못했던 김준태. 약간 세이프티까지 공략한 안으로 예, 더블 쿠션을 공략을 했는데요. 키스가 나버려서 세이프티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해버렸습니다. 네. 지금. 아, 네. 그렇지가 너무 쉽게 나왔죠. 안으로 돌리기 더블 방식을 선택한 겁니다. 지금. 아, 치자마자 쓴 웃음을 지어 보였던 김준태. 네. 본인의 생각과 안전 쪽으로 저 반대로 갔어요. 자, 그렇지기 두꺼운 두께에서 최대한 두껍게 맞추면서 슬로우로 내공의 회전력을 극대화시키는 공입니다. 최대한 두껍게 맞춰야 됩니다. 부드럽게 천천히 치죠. 당점이 밀렸어요. 네. 정말 치명적인 실수가 나옵니다. 아, 괜찮은 공이었는데요. 내공이 이제 당점이 제대로 걸리지 못했어요. 약간 예. 더 두껍게 맞으면서 내공이 밀려야 되는데 전혀 밀리지 못했습니다. 충분히 왔다 싶었을 텐데 네. 정말 치명적인 실수가 나오면서 정말 중요한 기회를 김광현이 놓쳤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내공과 저 이제 측면 캠으로 보니까 내공과 일목축공의 각도가 그렇게 밀리기에 좋지는 않았네요. 김광현 선수가 제가 생각했던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시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전혀 밀리지 못한 걸 보니까 각도가 약간 좋지 않았네요. 밀리기에. 예. 손을 바꾸면서 김광현. 김준태도 놓쳐요. 네. 이 시간제 김준태 선수 사실은 이제 매우 공격적인 선수거든요. 네. 네. 그렇지만 이제 이런 세트 시간제 경기를 하다 보니까 세이프티 플레이를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네. 조심스럽게 약간은 경기 운영을 하네요. 남은 시간 정확히 4분이고요. 분위기가 뭔가 1세트와 비슷하게 전개가 됩니다. 그리 확 치고 나가는 선수도 나오지 않고 있고요. 정말 근소하게 두 선수가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정말 어려운 방식입니다. 지금 본인 김광현 선수도 알거든요. 지금이 정말 위기라는 것을. 이 중요한 것은 이제 김광현 선수는 이제 옵션이 없는 거예요. 이런 네. 뱅크샷 시기 되면 세이프티에 대한 게 없거든요. 지금 놓치네요. 지금 공격은 살짝은 아쉬워요. 득점 확률이 너무 떨어졌고요. 득점을 했으면 물론 엄청난 기립박수가 날 만한 공이지만 득점 확률이 너무 떨어지고 득점이 되지 못했을 때 상대의 공을 열어줄 수밖에 없는 이런 초이스인데요. 이번 샷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봐야 되겠습니다. 타임아웃을 사용을 하면서 추가 시간이 1분이 더 늘었고요. 또다시 남은 시간은 4분. 김준태. 이게 벗어납니다. 이러면은 끝까지 알 수 없겠는데요. 네, 지금 이제 김준태 선수의 세이프티 플레이가 먹히는 상황이었는데 본인이 이제 그걸 세이프티 플레이를 이제 성공을 시키고 받아 먹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또 이제 경기의 향방이 오리무중이 되는 거죠. 예. 김광현의 중요한 공격. 자, 두꺼운 두께에서 회전이 증가가 되었나요? 네, 네 득점 갑니다. 경기 잘 안 풀리고 있어요. 네. 김광현 선수의 공격력이 떨어지는 모습이 사실은 지금 전혀 없는데 세이프티 플레이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해결해낸 다음에 공이 잘 쓰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터지면은 공격력이 당연히 굉장히 무서운 선수인데 뒷공이 잘 서지 않으면서 어려움이 계속해서 찾아오고 있는 김광현입니다. 심리적으로 시간에도 쫓기고 있고 대전인가요?
역회전을 사용해서 역회전 양이 많아요. 네. 네, 너무 많아요.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살짝 부족했었던 김광현. 여기서 제동이 걸렸어요. 네. 역회전을 일부러 주고 없는 각을 만들어냈는데 자세까지 안 좋으면서 이제 오픈 브릿지에 이제 평소의 타구감과는 다른 타구감이 나오기 때문에 내공의 컨트롤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네. 20분은 다 지나갔고요. 2분간의 추가 시간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가운데 8-8 동점입니다. 자, 짧게. 불안한데요? 아, 맞지 않았습니다. 김준태. 중요한 순간에서 득점 놓치는 김준태. 연속 3이닝 공타. 전체적으로 이 김준태 선수에게 공이 가는 배치나 공에 대한 경기에 대한 운은 조금 더 있어요. 지금 받은 것도 같은 공격도 매우 어려웠지만 득점하지 못했을 때 세이프티에 대한 옵션이 가능한 그런 공격이었거든요. 반대로 이제 김광현 선수에게는 세이프티의 옵션이 없는 매우 까다로운 공이 계속 쓰고 있습니다. 네. 또다시 어려운 배치. 더블 쿠션을 강력하게 들어가야 되는데요. 낮은 당점을 이용해서. 와, 다른 선택을 김광현 선수가 가져가 봤었는데요. 자, 밀어준다는 네. 것이 정확하게 때리면서 밀리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키스가 나면서 세이프티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키스까지 나면서 와, 그렇지만 지금 공의 움직임은 예술이었습니다. 네. 야, 깜짝 놀랐습니다. 저 멀리 있는 공이 상단의 당점으로 하단의 당점으로 변하고 이게 끌려서 오히려 짧아버리는 멋진 옵션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와, 이거 들어갔더라면 조금 더 유리한 고지에 김광현이 올라갈 수가 있었는데 마지막 찬스가 될 수가 있거든요. 핑크샷 김준태. 아, 와. 맞지 않네요. 이걸 놓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야, 두집번은 무승부로 가고 경기의 향방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예. 아, 마지막 공격을 놓치는 김준태. 반대로 마지막 기회가 김광현 선수에게 찾아왔습니다. 무승부 가능성도 있고요. 이번 세트. 자, 풀어낸다면은 두 번째 세트 김광현의 몫입니다. 뱅크샷 들어가고. 마지막 안 들어갑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김광현 선수도 이번 이닝 공타로 놓치면서 자, 김준태 선수가 한 번 더 갈 수가 있는데요. 아, 2초를 남겨놓고 네네. 네. 이 방송 화면에 지금 이제 추가 시간이 이제 흘러가는 모습이 지금 이제 안 나오기 때문에 네. 예, 어려웠는데 자, 공격권이 넘어갔습니다. 김 선수가 성공하면 이기는 거고 성공하지 못하면 한 세트 더 가야 됩니다. 일단 그렇죠. 자, 샷 출발. 김준태 뱅크샷. 자, 짧아지나요? 점프점 갔습니다. 김준태. 와, 두 번째 세트도 정말 명승부를 보여줬었던 두 선수. 와, 김광현 선수가 정말 아쉬울 수밖에 없죠. 참 허탈한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운명의 그 한 번의 샷이었는데 네. 2초 남겨놓고 살짝 부족했었고 곧바로 지금의 3뱅크 샷을 김준태 선수가 성공을 하면서 아, 진짜 중요한 순간에 해내네요. 네. 정말 3뱅크 샷이 계속 이제 어려웠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들어가야 될 공이 들어가줍니다. 그렇습니다. 자, 연속 득점까지는 가지 못하면서 이번 두 번째 세트 최종 승